오케이. 자, 드디어 이틀 만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나는 안 기다리던 개인 레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순서가 뭘로 정해진 거야? 그 이거 별로 가지고 팀전에서 아 팀전으로 해서 네. 오케이 좋네. 팀전으로 해서 1등한 거야? 예.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 1등을 했다고? 네. 아 근데 육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육봉 선생님께서 안 계셨군요. 그래서 육 선생님이만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20분인가요? 이제 19분입니다. 아 7시 20분, 7시 19분. 어쨌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어차피 오늘은 첫날 쓰니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20년을 수업하면서 첫 수업에 득음을 시킨 경우가 진짜 많아. 그게 준비만 잘 되면 진짜 첫 수업에 득음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본인들만 잘 따라와 주면은 좋은 결과물을 얻을 텐데 다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이해됐죠?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위적이 되니까 그냥 시키는 거 해보고 그냥 안 되는 거 싶으면 그렇구나 해요. 우리 아까도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하나지. 아 그렇구나 아직 아니구나. 그러면 뭐가 아닌지 내가 얘기해 줄 거야. 이해됐죠? 뭐가 아닌지 내가 얘기해 줄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있어서 나는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7명을 레슨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오늘 진짜 막 갑자기 확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괜히 그런 거 있잖아. 아 나는 안 됐는데 뭐 어때? 우리 아직 날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고 원래 그런 거야. 세상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어쨌든 5박 6일 안에 무조건 소리 나오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 그것만 잘 믿고 따라와주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 어쨌든 저게 메인 카메라 같으니까 저 메인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번만 합시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최전설입니다. 우리 노래 뭐였지? 그 손호정아의 도망가자. 오케이. 다시 한번 무반주로. 아, 맞네. 무반주로 한번 불러볼 거예요. 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그만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리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오케이.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얘기해볼까? 네, 항상 제가 락을 했다 보니까 센 소리만 계속 주구장창 하고 트롯에서도 항상 좀 센 소리의 느낌, 좀 한이 담기는 느낌 그런 곡들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잔잔한 노래, 아예 거의 뭐 없는 그냥 피아노 한 대 뭐 이런 곡들이 많이 저한테 딱 왔을 때 이
완급 조절이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이 섬세한 게 아예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자유롭게 뭔가 이걸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속은 알겠는데 겉으로는 계속 이게 나오는 거죠. 뭔가 소리를 절제를 못하고 계속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좀 연습을 하고 저의 제일 약점이니까 약점인 곡을 제가 골라서 오면 약점이 보완이 돼서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 노래를 용기 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약점은 확실하네. 네. 또 본인이 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노래는 뭐가 있어? 어쨌든 좀 강한 노래? 네. 전체적으로 그냥 네. 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노래들 네. 같은 거? 네. 뭐 예를 들면 지원했을 때도 별리 같은 경우 그치. 처음부터 그냥 하늘이시 하고 바로 그냥 끝까지 꼭 서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조금만 뭔가 이런 거 있고 거의 다 땡기는 거니까 그거 조금 말고 더 완전히 섬세한 거는 제가 제일 약점. 그 별일이라는 노래 앞부분만 좀 한번 불러볼까? 한 8마디 정도만. 아, 네. 어.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구구말리 떨어진 곳 내 못 가도 내 못 가도 님을 살펴 주소서. 자,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때? 앞에 노래, 뒤에 노래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저 솔직히 호흡이 이게 조금 더 낮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앞에 것보다. 근데 뭔가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걸리고 나서 노래를 하는 느낌. 톤을 만들고 나서 노래를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좋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뭐 무슨 용어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들린 느낌 한번 얘기해 줘 봐. 저는 확실히 근데 뒤에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강점을 제일 잘 보여준 노래이긴 하니까. 좀 더 힘을 잘 쓰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옆에는? 확실히 뒤에 게 시원시원하다는 앞에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는 게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뒤에 거는 어차피 이 친구가 지원할 때 이 노래를 지원을 했었고 잘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뭐 알죠? 내 스타일은 잘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나는 문제점 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어쨌든 앞에 거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지. 동원이는 어떻게 들었어? 일단 잠흥거나 그런 거가 워낙 강점인데 앞에 노래들은 사실 거의 안 잡고 불러야 되는 노래인데 저음에서부터 이미 잡고 들어가서 앞에 노래들이 조금 톤이나 그루브 같은 게 좀 안 느껴지고 스타일이 좀 아예 다른 소리인 것 같아요. 형이 어떻게 들었어요? 되게 예쁘게 부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자신도 없고 예쁘게 불러야 되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이 레슨을 할 때 옛날부터 단체 수업을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단체 레슨을 하지만 결국엔 개인 레슨을 하거든. 이렇게 레슨을 해. 결국엔 이제 개인 레슨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내 의견은 무조건 나는 잘못된 것만 얘기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왜 다른 학생들한테도 이런 걸 물어보냐고. 물론 이게 서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게 좀 그래. 왜 괜히 내가 얘 평가하는 거 같고 그런 거 같잖아. 아니야. 할 때는 신나게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시선. 여기 와 있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대중음악을 하려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대중에게 내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냉철한 대중일 수밖에 없어. 왜? 나도 지금 배우러 왔거든. 그래서 저 안에서 나도 배워야 될 걸 찾아야 되다 보면은 저 사람의 문제점이 분명히 보여. 근데 그걸 뭐 나처럼 뭐 전문 용어를 써가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생길 거야. 나도 좀 저런 거 있는데. 또는 아 나 예전에 저런 거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 번씩 되짚어 보는 거야. 나는 지금 그걸 고쳤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도 똑같이 그걸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일단은 도망가자의 앞부분만 한번 다시 조금만 불러볼게요. 예. 도망가자 아 네 괜찮아 뭐 어떤 키는 상관없어 앞부분만 할 거니까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자, 보면은 다시 볼까? 도망가자. 다시 도망가. 도망가자. 자, 나 한번 더 해볼게. 네. 이 호흡 기억해봐. 자, 숨 그렇게 세 번 쉬다가 도망가서 들어갈게. 시작. 이제 네 번째 숨 들어갈 거야, 노래. 안 되지. 네. 왜 내가 첫 번에 세 번 호흡을 하고 이걸 시켰냐면은 본인이 노래를 하는 순간 부자연으로 시작해 버려. 아... 나는 노래 꺼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노래를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나는 노래할 거야. 도망가자. 이러면 돼. 근데 이러는 순간 내가 일부러 과장해서 보였는데 뭐 하냐면 이미 진짜 이거야. 응? 나 노래 응? 근데 내가 숨을 식힌 건 뭐였냐면 도망가자. 그냥 아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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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망가자. 으아. 아. 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어봐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그냥 던져봐.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가사 없으면 아예 부를 수 없어? 아니 그건 아니야. 어, 그럼 너 가사 틀려도 좋아. 아. 모를 것 같으면 랄랄라로 해도 좋아. 아, 그렇습니까? 어, 랄랄라로 해도 좋다. 최대한 가사 보지 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도망가자. 시작.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다시 올라왔어. 네. 오, 야, 으, 네. 오. 자, 네. 어저께 우리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있었죠. 손을 쓸 거야. 아, 자 이렇게 해볼까. 아, 해봐. 아, 열 번만. 아, 더 자연스럽게 그냥. 아, 한 번. 아, 두 번. 아, 세 번. 아, 네 번. 이렇게 열어도. 아, 다섯 번. 아, 여섯 번. 아, 일곱 번. 아, 여덟 번. 아, 아홉 번, 열 번은 저 길게 더 멀리. 아, 그러고 들어가. 도망가자. 그대로 가, 계속.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계속 가.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그렇지, 계속 가. 괜찮아. 계속 가. 우리 가자. 좋아, 계속 가. 라라라라라라 어. 놓고. 어, 그냥 그렇게 가. 라라라라라. 틀려도 돼, 상관없어. 라라라.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자, 너랑 일색이 올라가자. 너랑
안 해도 돼. 너랑 이후 더 네. 그냥 높게만 보낸다고 할게. 이제 이제 소리를 이렇게 더 높게. 너랑 있을게 이렇게 아. 이렇게 겁먹지 마. 가. 나 보지 마.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나는 아쉬운 게 하나 있어. 뭐가 아쉬우냐면은 네. 다시 한번 너랑 있을게 해볼까? 한 번 더 시작. 너랑 있을게. 자, 이 노래가 이렇게 야 하는 노래? 아니요. 아니지. 네.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후, 후, 어, 후, 후. 한번 높게. 후, 후. 어, 높아져도 그 정도 넓이라고 맞아, 그렇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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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나 보지 마. 자 지금 후 할 때마다 네. 가성으로 할 때마다 본인 호흡이 휙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야? 후후후 네. 어 그렇게 가 그렇게 가. 아. 나 보지 마 들어도 돼. 공만큼만 돼 계속 조여버리면 안 돼? 그냥 조여지면 조여지기에는 두 대 네가 조이면 안 돼 예.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그게 네 소리잖아. 네. 근데 왜 노래할 때 으 맞아요. 으까지 마. 네. 어. 도망 그 하지 마. 도망가자. 야야 네. 야. 네.
야 이보라 야, 야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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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 어디든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우리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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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를 내려놓고 그래 방금 소리 그거 내내내내내내 챙기자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 너랑 있을 너랑 있을게 이렇게 최대한 그렇게 해 조용하지 마 손 내밀면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간다 해도 우리 서로를 꼭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그래 가보자 지금 너랑 자 여러분이 가성하면서 진성 가성 왔다 갔다 하는 노래에서 가장 잘못한 게 뭔지 알아? 밸런스를 어디다 맞추려고 그러는 줄 알아? 자꾸 진성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 근데 생각을 해봐 강하게 소리를 내다가 약한 소리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못해 불가능한 얘기인 거야 성대가 있잖아 두꺼운 거에서 얇은 거로 가는 게 어려운 거야 얇은 거에서 두꺼운 거로 가는 게 쉬운 거야. 아, 이게 어려운 거라고. 근데 아가 쉬운 거야. 그래서 만약에 스케일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돼도 상향 스케일 연습이 제일 잘못하는 거야. 아, 아니야. 아, 그럼 밸런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도망가자. 도망가자 그리고 자, 잘 생각해 돼. 야, 해봐 야 야 야 도망가자 어, 지나가게 해줘 그렇게 라라라라라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자, 나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이 친구들 반응 한번. 자,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해볼까? 어땠어? 너무 듣기 좋아요. 너무 듣기 좋고 솔직히 아까는 그 뭔가 이게 너무 강해서 뭔가 억지스럽다라는 느낌도 되게 강하고 있었는데 혹시 하나 말 해도 돼요? 제가 원래 그 처음에 보컬을 이제 배웠을 때 소리 자체를 계속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보컬을 배우면서 소리를 계속 무겁게 예술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줄도 돼가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었는데 더 세지고 뭐 더 강력해지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습관화처럼 맞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내 목소리인지 금방 이렇게 내는 게 내 목소리인지 둘 다 네 목소리는 아니야. 그쵸? 일단 감상평 한번 들어봐. 근데 전혀 가벼운 느낌이 전혀 안 돼요. 오히려 더 울 뭔가 그 가사도 그렇고 더 잘 들리고 더 그 감성도 더 오고 훨씬 저는 좋아요. 아까보다 훨씬 네, 자연스러워졌고 듣기에도 훨씬 좋았고 그리고 아까는 막 작고 노래했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끝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맞아. 엄청 많이 거슬렸지. 네. 근데 그거는 아까보다 훨씬 맞아. 많이 없어져가지고 더 좋았었어. 열쇠를 시키고 막 할 때는 여기서도 그럴 거야. 저게 어떻게 적용돼?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마지막에 그냥 해봐라고. 근데 그냥 해봐 했을 때 아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걷어졌지. 그리고 계속 주구장창 시켰던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보여. 네, 맞아요. 그래서 저 하면서. 뭐지? 이게 원래 내가 쓰던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엔진 총에 아 제어가 기능이 바뀌어 버린다. 근데 자 이게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제 진짜 찐 리액션 나오게 해줄까? 별리 불러봐. 오오오오 별리를 꾸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불러봐. 원 아 투 쓰리 포 하늘이시여. 구고 말리 떨어진 곳 내 못 가도 내 못 가도 님을 살펴 주소서. 본인이 어때? 엄청 편하네요. 이렇게 해야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그냥 뭐가 추가된 것 같아? 어떤 게 추가된 것 같아? 그냥 아무나 의견을 뭐가 추가된 것 같아? 방금 연기에는 원래의 별리와 지금의 별리에서 그 위의 소리 밸런스가 더 추가돼가지고 앞은 똑같이 내는데 그런 이렇게 방향이 좀 더 위에 있는 것들이 추가돼서 더 편하게 내시는 거. 또 저는 봉인이 풀린 것 같아. 어떤 예를 들어서 호흡 봉인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뭔가 여기를 내가 내 몸이 뭔가 여기를 봉인을 해놓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훅 돌려주면서 이 길이 생겨버린 느낌?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들었어? 좀 더 툭툭 모으면서 들으면 느낌 놔졌지 뭔가? 너무 붙잡고 부여잡고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지? 어떻게 들었어? 저 너무 똑같이 들었어요. 본인이 냈을 때 방금 하늘이시여라고 내는 순간 했지? 이게 뭐야?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만약에 별리가 냈을 곡이었으면 지금 반 이상 득음한 거야. 자, 지금 그 별리를 똑같은 감정으로 부르되 힘도 똑같이 내려고 하되 볼륨을 반으로 줄인다고 생각하고 와. 해보겠습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구구 말리 떨어진 곳 내 못 가도 내 못 가도 님을 살펴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자, 어 하는 건지 너 아주 봐. 내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더 가성처럼 해도 돼.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방향은 어디?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바람 또 더 놔주고.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넌 너라니씨. 어, 또 나무 또 어 나무 더 봐. 너라니씨가 이렇게. 가, 거기도 가성 안 내도 되니까 낼 수 있으면 내봐. 내볼까요? 너라니씨가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걱정 마.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리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수고했어. 와 이제 방금 못 쉴 것 같으니까 이제 이제 자, 본인의 감상. 오, 이게 할 때마다 이게 뭔가 이 안에 기간이 바뀌는 느낌. 이게 뭐 원래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데 음식을 톡 빼고 다시 통과하다가 또 부르는데 또 쇠 톡 빼고 다시 또 누르고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뭔가 신기한 거 같아요. 뭐가 맞노? 이게 원래 쓰는 소리는 아까 선생님께 말했던 뭔가 이렇게 뭔가 하고.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지금 말하는 목소리도 변했지. 네. 뭐지? 뭔데요? 말할 때 원래 좀 더 무게감이 있었는데. 근데 본인은 그 무게감이라고 하잖아. 본인은 누른 거거든. 그게. 제가요. 아.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다른 보컬 한번 가면서 원래 목소리가 더 쨍하고 형님도 볼 때도 형님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거 하고 나서 점점 목소리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돼, 지사한 것이. 그러고 나니까 노래를 부를 때도 원래 편하게 불렀던 것도 막 답답해지고 트로트도 그냥 뭐 웃으면서 불렀던 것도 점점 안 들리고 점점 막 답답해지고 뭔가 여기가 뭔가 뭐라지 요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똑같이 저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 다시 원래 예전의 모습 이제 예전의 모습보다 좀 더 단단한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라 지금 뭔가 기분이 아주 산뜻합니다. 지금 해브리즈랑 한 열통 뿌린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했습니다.